이혼 상담 하다 보면요. 네. 이 이야기는 99% 나와요. 근데 저는 약간 다른데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가 아니라 이럴 거면 너랑 결혼 안 했다예요.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. 진짜 막 네.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.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남자분들은 보통 말을 안 하죠. 그렇지만 속마음은 피차 일반이에요. 그렇지. 그럼 나도 그래.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. 결혼할 때 계산 착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이런 사람일 것이야. 맞아. 우리 결혼 생활은 이러겠지? 미루어 짐작. 라고 계산을, 그죠?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지레 짐작을 하고 계산을 틀려. 근데 쟤도 마찬가지예요. 쟤도 틀려. 네, 쟤도 나는 이런 사람이겠지? 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죠. 그러니까 둘 다 계산을 착오해서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. 엉망진창이거든요. 계산이 엉망진창이 결혼이.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혼 사유는요 이미 결혼할 때 존재했어요. 그러니까 알고 결혼한 거예요? 그럼요. 다 갈등이 있는데 네.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. 맞아요.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혼자 아니, 결혼하면 달라지겠지. 그런 생각으로 묻고 가요. 근데 그러면 그게 반드시 갈등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정하셔야 돼요. 내가 네. 결정해야 돼? 그죠? 이 상태를 해야죠. 돼? 지금 말한다면 모든 네. 부분은 다 갈등이 있어요. 있을 수밖에 네, 없어요. 네.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살 때하고 둘이서 밀접한 관계 되면은 전혀 다른 갈등이 생겨요. 자기가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. 그래서 결혼하면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갈등. 전에 전혀 알지 못한 갈등이 만들어져서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방정식이 생겨야 되는데 네. 없는 거네. 근데...